조동사 또 두 개도 나갈 텐데 may랑 might 나갈게요. may는 뭐뭐 있죠? 뜻이 허가, 추측, 기원입니다. 이제 세 가지 고르는 거 연습할 거고, might는 추측은 추측인데 may보다 좀더 약한 추측이거든요. 뭐 용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허가, 추측, 기원. 네, 1번부터 들어가면서 이셋 중에 뭐에 대한지 해석 위주로 갈게요. 네, 1번 해볼까요? 동의부터. 신이 우리 모두에게 메르스가 뭐죠? 자비죠. 자비를 갖기를 이렇게 한 거죠. 뭐죠 이때? 기원이죠. 기원을 해석을 모르면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2번. 엄격한 룰이 있다. 근데 어떤 룰이야? 직원들이 애완동물을 사무실에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엄격한 룰이 있는 거죠. 이때 뭐죠? 메이? 허가. 네, 다음 3번. 신이 서 있는데 너와 페로움 사이에 서, 네, 어디서? 모든 빈 공간에서, 네가 모여야만 하는, 걸어야만 하는 빈 공간에서 너와 피해 사이에 신이 서 있을지 모른다. 추측. 있기를 기원이죠. 근데 일부 해석을 안 하면서 계속 유도하는 거거든요. 있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너의 사이에 피해와 너 사이에 있어 너를 보호해 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너의 언어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죠. 그리고 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에 의해서 결정 뭘까? 될지 모른다. 그죠? 추측. 다음에 5번. 내가 가지는데 너의 가장 맛있는 컵케이크 중에 하나를 먹어도 되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온더 어카운트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마술과 같이 맛있기 때문에, 맛있으니까 내가 좀 너의 맛있는 컵케이크 중 하나를 먹어도 괜찮니? 이렇게 된 거지. 뭘까? 뭘까? 다음에 6번. 새로운 항박테리아 비누로 씻는 것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손상을 지도 모른다라고 그가 말하죠. 그죠? 추측. 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뭘 어렵지 않아서. 이 책이 너무너무 자잘하게 자르는 경우 있긴 한데, 해봐야지 못하겠어. 네, 7번 들어갑시다. 회사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른다, 너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걸 가르칠지 모르죠. 그러나 그 회사는 뭐할수 없다? 태도를 갈수 없다.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를 갈수 없다. 태도를 미리 갖춰라는 얘기죠. 이제 메인은 뭐죠? 추측. 네, 8번. 과도한 의존, 뭐에 대한 의존?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약화시킬지 모른다. 국가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 그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죠. 어디서? 위기에서. 이때 뭐죠? 그래도 추측이죠. 네, 9번 들어갑시다. 9번. 많은 역할이 뭘 만들 때? 충돌하게 하는 요구를 만들 때, 너에게. 여러 역할이 다른 요구를 할 때, 넌 느낄지 모르죠. 꽤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죠. 그리고 때때로 어떻게 느낄지 몰라? 좌절되어지게 느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 뭐죠? 다 추측이네. 원래 메인은 추측이 많이 쓰여서. 네, 10번. 네, 뭐 하면서? 인간과 짐승들이 get used to가 뭐죠? 서로서로 익숙해지다지. be used to 명사니까. 익숙해짐에 따라서 친절함과 이해가 느리게 한쪽에서 디벨롭, 발달할지 모르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가? 신뢰가 많아. 이거 생략해버린 거지. 슬로우 디벨롭프 온까지 생략해버린 거죠. 중복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인간과 짐승이 서로 익숙해짐에 따라서 친절함과 이해가 한쪽에 생겨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추측? 추측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허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이해가 느리게 발달하는 걸 만들 정도. 한번 추측이 나을까? 애매하다. 답 볶아서 간만. 10번에 2라고 되어있거든. 2가 뭐니? 추측 괜찮아. 네, 다음에 11번. 땅은 그들의 토양을 잃을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건물은 파괴될지도 모르고, 주식과 채권은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몰라? 가치 없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어? 상대적으로 변화되지 않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추측이죠? 네, 실버. 뭐가 네가 10대가 되면서 너나 때때로 시작하는데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해? 어른들의 생각에 질문하고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거지. 뭐 대신에? 맹목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 대신에. 뭐처럼? 네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뭐 했을 때? 네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세요? 네. 어른들 생각에 반할지 모른다. 이것도 추측인 것 같은데? 이것도 추측이네. 다 추측이네. 네. 다음, 추측, 허가, 기원문에 많이 쓰는 게 메이다. 아세요? 네,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1번. 어디 들어가야 되니? 1번. 해석하면, 내가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내가 지금 가고 싶어 죽겠어. 이런 얘기죠. 그치? 근데 메이는 뭐로 쓰였니, 그럼 메이는? 허가로 쓰였지. 그치? 2번 어디로 갈까요? 1번? 1번. 해석하면, 직역할게. 내가 너를 참아시켜도 되겠니? 이 댄스에 같이 춤출래? 이런 얘기지. 그치? 네, 이거 뭐야? 저도 허가죠. 맞아요? 네, 3번. 3번. 네. 아, 운 좋게 그냥 죽었죠. 그녀의 잠잘 때 죽었죠. 어떤 고통 없이. She may rest in peace. 아, may she rest in peace. 뭐죠? 네, 평화로서의 평화 안에서 뭐 편히 잠들기를 보는 뜻이죠. 이게 뭐, 주에서 뭐라고 관계 주더라? RIP. RIP 많이 주죠. 그만. 이렇게 많이 주죠. 아시죠? 네. Rest in peace. 이렇게. 다음에 4번. 어디죠? 2번. 해볼까? 단지 하나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뭔가를 너로 우리로부터 킵할지 모른다. 뭔가를 우리로부터 가져갈지 모른다. 근데 그들은 결코 어떤 것을 하라에게서 뭐 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진 않을 거다. 가지고 있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추측이네. 아세요? 네, 5번. 2번. 네, 해석해볼까 그러면? 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어떤 권리? 침묵을 유지할 권리가 있죠. 그 묵비권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것, 네가 말한 어떤 것이 사용될지 모르지. 어떻게 사용돼? 너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지 모르죠. 어디서? 법정에서. 그렇죠? 미란다 고지에 대한 얘기죠, 이거. 체포할 때 이런 얘기하고 잡 체포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나는 일하는데 누구랑 이게 일단 어디 들어가니? 여기겠네. 그래? 나는 일하는데 뭐랑 이래? 많은 젊은 사람과 일하죠. 근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야? 슬플지도 모르고 화낼지도 모르는, 또는 단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사람과 일하죠. 나는 도우려고 노력하죠. 그들이 뭐 하는 걸 노력하려고 이렇게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상황을 피겨아웃하려는 걸 도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피겨아웃이 뭐죠? 상황을? 피겨아웃이 월드식으로 워낙 많아서 상황을 해결하다, 이해하다, 뭐 이 정도 제일 많이 쓰이죠.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뭐 요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에는 참고하시고. 네, 다음에 2번, 7번. 2번.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쉬 다음에 고가 났잖아. 동사원이 쉬 고수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얘기지. 아세요? 그레이스는 걱정하죠. 그것은 그녀의 남자친구의 18번째 생일파티 내일.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들은 말하지 않았죠. 그녀가 가도 좋다고 허가. 그래서 네, 8번.
1번. 몇 번? 1번. 1번. 어. 계속해볼까? 나는 생각했다. 뭘 생각했어? 네가 데이트를 갈지 모르겠다 생각했다. 난 몰랐다. 왜 내가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 going to 이거의 파티 뭐 세러디 나이트 갈래? 이런 얘기죠. 대상가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9번. 9번 어디니? 어, 한 번이죠. His face and 동서원이 나왔잖아. 이것은 좋은 사진이다. 너의 할아버지의 그는 보이는데 매우 그리해 보인다. 매우 뭐 어떻게 보여? 엄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네, 두렵지 않다. 그가 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얼마나 그의 얼굴이 누군가를 frighten 겁주고 무섭게 하면 알면서 불구하고 원래 문법적으로 이게 대사에서 영어 대사에서 된 거라 그런데 문법적으로 사실 이렇게 돼야지 문법 맞는 거지. 맞지? 네. 다음에 10번 어디죠? 2번 해볼까요? 이것은 잡지로부터 온 거죠. 근데 어떤 잡지? 인쇄되어진 잡지죠. 언제? 1995년도 9월 후반에 맞죠? 9월 말에 그 작가는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 기린이 아 기린이 아니구나 지랄프가 아니야. 그래피티가 뭐죠? 그 낙서하는 거 있잖아. 낙서겠죠. 아주 영화의 것도 그죠? 이 낙서가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전염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떤 전염병? 죽였던 전염병이죠. 물을 3천만 명의 사람들 세계적으로 얘기죠. 아무튼 막 음모론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 맞죠?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근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메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일을 한번 보시면요. 네, 들어봅시다. 네, 위에 일단 해석해보면 어, 은성아 들어가자. 너는 기억하니? 뭘 기억해? 테니스 신발을 10원 전에 샀던 거 기억하니? 너는 들어갔죠. 어디에 들어갔어? 가게에 들어갔고 가졌는데 단지 몇 개의 선택만 가졌죠. 근데 지금 네가 뭐 할 때? 지금 네가 뭐 할 때? 스포츠 가게에 들어갈 때 추측이죠? 너는 놀랄지 모르죠. 뭐에 놀라? 수백 개의 다른 스타일에 네, 놀랄지 모르죠. 그치? 어떤 유사한 것이 우연히도 일어났는데 어디 일어났던 거야? 컴퓨터 프린터에도 일어났던 거지. 첫 번째 프린터가 뭐 했을 때? 시장으로 왔을 때는 선택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있는데 뭐 했어? 수많은 프린트 기술들이 있는 거죠. 컴퓨터 프린터의 넓은 A가 아마 널 놀라게 하는 거 오늘날 신발, 테니스 신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있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뭐라 해야 돼? 어, 2번. 그 다음에 뒤는 뭐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일을 잠깐 봤습니다.